자, 트럼프 시대의 안보 지형,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미국 사람들의 목숨을 더 기울여서 외국의 안보를 지키는 일을 중단할까요? 자, 일단 오바마 대통령 일단 선거가 끝난 이후에 몇 가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역시 차이는 극복하고 대통령직에 대한 권위를 지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먼저 듣는 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부통령 옆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t is no secret that the president-elect and I have some pretty significant differences. But remember, 8 years ago, President Bush and I had some pretty significant differences. But President Bush's team could not have been more professional or more gracious in making sure we had a smooth transition so that we could hit the ground running. And one thing you realize quickly in this job is that the presidency and the vice presidency is bigger than any of us. 자, 종교국장. 이제 결국 대통령직, 정치적으로 굉장히 싸워도 이 대통령직이 갖고 있는 권위만큼 같이 존중하자는 메시지가 첫마디로 나왔네요. 예. 역시 오바마 참 그 연설은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갈등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혹시 정권 이양 과정에서도 좀 마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미국인들 사이에 있었을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일은 8년 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번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클린턴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전체적으로 정치권 안에서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힐러리가 진 것 이런 걸 보면은 전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 이게 어느 때보다 크다. 그리고 사실은 오바마 8년 동안에 미국이 사실 성장은 한 2~3%로 상당히 잘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뭐 0% 성장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런 그 트럼프의 지지 현상은 그 전체 자본주의의 큰 문제점. 네. 즉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전체 지니 계수가 뭐를 네. 보여주냐면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게 0.4%를 넘어가지고 오바마 때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빈부격차가 오바마 치하에서도 계속 늘어났다. 예, 계속 아무리 오바마가 서민층을 많이 부양하고 하려고 하더라도 그리고 미국의 상위 1%가 버는 돈이 지금 현재 전체 버는 돈의 약 19.34%인가 되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높고 미국 아니면 아니 유럽에 있는 여러 선진국 이런 데보다 두세 배씩 높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어린애 그런 빈곤율이 23%가 넘거든요. 네. 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 기존에 아무리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히 정치판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네.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지지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과연 해낼 수 있을지. 만약에 미국의 정치가 과연 기존의 기득권층 중심의 정치의 틀을 벗어난다면 이것이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내년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가 펼치는 워싱턴 박부기 정치 과연 성공할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집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했네요. 지금 네. 대통령 사정으로 봐서 쉽지 않은 통화 같았는데 10분 넘게 통화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쪽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오전 10시에 10분간 통화를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트럼프가 워낙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가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60년 지속된 한미 동맹을 강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니까 자,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안도가 됐고요. 이뿐만이 네.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강력한 대북 제재를 좀 필요하다. 이거를 계속 좀 강화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네. 하니까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또 트럼프가 한국을 위한 국공한 방어 태세를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좀 서로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윤경영 부장님, 우리 네. 많이 달라집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큰 틀에서 한미 동맹 자체만 보면은 큰 변화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있고 아무리 그 트럼프가 그 전에 여러 가지 돌출 발언이나 막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라는 걸 쉽사리 이렇게 바꾸기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좀 저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이제 앞서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네. 트럼프의 발언이 저기 나오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이거 한국이 안보를 공짜로 지금 미군이 지켜주면서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은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으름장을 놨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후보 시절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돼서도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할 것인지. 하지만 저런 어떤 그 정책 기조를 가져갈 가능성 충분히 네. 있기 때문에 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거를 우리가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이제 핵무장 관련인데요. 이 북한의 핵 개발에서와 관련해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한국도 핵무장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핵무장 주장하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 대만으로 핵 도미노 현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상당히 네. 우려가 되고 있는데 북한이 사실상 핵 개발 국가로 가면서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관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 저 장면은 대통령이 작년에 필리핀의 APEC 정상회담 참석했을 때입니다. 자, 저 장면 올해는 볼 수 없게 됐잖아요. 자, 작년에 APEC에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 이달 하반기에 열리는 APEC에는 참석하지 안 하기로 예, 결정이 된 거죠. 참석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여야 간에 가장 지금 협상하는 것이 전권을 총리한테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내치만을 넘겨줄 것인지 이 분야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내치하고 외교 이런 것들이 상호 서로 결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APEC은 지금 참석하지 않기로 일단 결정되고 나머지 앞으로 내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외교 무대에서 일정들은 소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각종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오늘 저 10분 넘게 통화하는 것 중에 트럼프한테 초청을 한번 했다면서요. 한국에 오시라. 뭐 이례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만 일단 방한에 대한 초청을 내놓은 거잖아요. 네, 트럼프가 일단 지금은 당선자 신분이라서 좀 자유롭지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도 조만간 방미를 할 예정이어서 만나서 좀 이렇게 서로 분담금 문제를 좀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최대한 만나서 이 부분을 좀 서로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가지고 시청자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이 네. 예를 들면은 유럽 선진국 같은 데는요. 네. 미군 분담액의 오히려 70%가 넘어요. 우리는 약 40% 약간 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일본 같은 나라가 50%가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앞으로 더 분담한다고 할지라도 일본 정도로 좀 올리는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지 네. 그것이 70%, 90% 또는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전액을 분담하지 않으면 우리 나가겠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 가운데 그 나라가 다 방위비를 분담을 하는데 한국이 가장 조금 내고 있다. 그러니 조금 높여도 크게 현재의 동맹에 균열이 생길 정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 일단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만 뭐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그만큼 녹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오늘 야당에서 이 문제를 갖고 지적을 했는데 그만 중간에 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윤호중 의원의 말씀 들어보시고요. 어디가 잘못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 국익을 반영시킬 수 있겠는가.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선거운동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며 선거에 이용했던 것을 저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질까라고.
자, 좀 답을 주십시오. 뭐가 문제였습니까? 네, 지금 트럼프가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조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선거 트럼프가 선거 유세 중에 이 힐러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 여성 대통령이 뽑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이거는 한국을 보면 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굉장히 곤혹을 겪고 그래서 시위가 일어나고 막 이럴 때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요. 이제 미국에서 대선이 치열하게 전개될 때 만약에 힐러리와 같은 미국의 여성 대통령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나온다면 한국을 보게 해라. 한국 여성 대통령이 망가져 있다. 이렇게 마치 말한 것처럼 누가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언론사에서 오보를 낸 거죠. 그런데 지금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보인지를 모르고 지금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조롱을 했다. 그런데 이게 정상회담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명백히 오보였고 잘못된 인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웃자고 한 거다 하고 올린 이 농담 같은 이야기들을 한 방송사는 정식으로 보도를 했고 네. 그것이 오보인 것을 모르는 야당 의원은 실제 그 말을 인용해 대통령에 대한 지적을 좀 한 겁니다. 대통령이 문제가 있고 한미정상회담이 예전처럼 쉽게 안 될 거라는 그 문제의식은 뭐 맞았습니다만 인용하는 방식에서 좀 논란이 좀 있었군요. 예, 어떻게 보면 언론에 네. 저런 것들을 할 때는 사실은 확인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그냥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 보도한 것 언론 자체가 문제고요. 그리고 다시 국회의원이라면 설령 언론사 보도가 있더라도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진 때문에 좀 논란이 중심에 섰다는 것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소식 봤습니다. 자, 윤경민 부장께서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